네, 98회 전산세무 2급 부가치세 신고와 원천징수와 관련된 실무시험 문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부가치세 신고부터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죠. 다음의 자료를 이용하여 이휘확정 신고기간에 건물 등 감가상각 취득명세서를 작성하세요. 자, 다음의 지출에 대해서는 자산처리하기로 한다. 자, 이번에 그 98회 시험 문제는 좀 쉽게 나온 편이죠. 그래서 실무 문제에서 건물 등 감가상각 취득명세서가 나왔다. 이건 그냥 점수를 주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자 일단 이기확정 네, 언제입니까? 10월에서 예, 10월로 가셔가지고 그냥 여기 있는 것들 다 입력하시면 돼요. 크게 어려운 게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10월 6일이니까 첫 번째 거는 예, 10월 6일 상호가 F2 누구였습니까? 경기자동차 이렇게 입력하시면 돼요. 그리고 얘는 승용차에 가는 거니까 3번 금액은 2,800에 280 이렇게 그냥 그대로 옮겨만 적으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11월 22일인데 거래처가 한국 상사죠. 그리고 얘는 구분이 어딥니까? 기계니까 네, 2번을 체크하시고 금액은 1,300에 130 이렇게 옮겨 적기만 하면은 점수를 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다음에 12월 20일 날은 시원전자이고요. 얘는 복사기니까 비품이죠. 비품이 없으니까 기타로 가시면 되고요. 금액은 180만 원에 18만 원 이렇게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이게 끝이에요. 이해수씨 저장하시겠습니까? 이해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2번 문제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입니다. 다음 자료만을 이용하여 2021년도 1기 확정 신고 기간 4월에서 6월까지의 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부가치세 신고서 이외의 부속 서류와 과세표준 명세 작성은 생략한다. 뭐 생략하시면 되는 거고요. 불러오는 데이터는 무시하고 직접 입력할 것. 자, 아래 보시면 매출 자료하고 매입 자료가 있죠. 자, 이 매출 자료, 매입 자료를 부가치세 신고서에다가 여러분들이 입력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부가치에 스탠바이 하시고, 신고서 클릭. 자, 여기에서 일기 확정을 의미하는 거니까, 그쵸? 자, 4월에서 6월까지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매출 자료부터 볼 건데, 자, 첫 번째 거래 보니까, 전자성견서 과세 매출액이 있는데, 이게 영세율 매출이 포함되어 있죠? 자, 여기에서 우리 학생들이 많이 이제 혼돈이 올수 있다 그런 얘기죠. 왜요? 공급가액이 4억 원인데 세액이 3,500이야. 근데 세액연산 보게 되면은 여기다가 4억을 입력하겠죠. 자, 4억을 입력하시면 안 돼요. 3억 5천을 입력하셔야 됩니다. 자, 왜 그럴까요? 세액이 3,500이라는 얘기는 공급가액이 3억 5천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1번에 있는 세액연산서라는 과세, 10% 과세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입력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는 3억 5천과 3,500을 입력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차이 나는 이 5천만 원만큼은 도대체 뭐냐? 이거는 당일 뭐다? 영세율 매출이 포함된 거기 때문에 영세율 세액연산서를 반영한 거겠죠. 그쵸? 영세율 세액연산서를 반영한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5번에 입력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5천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이 합쳐서 네, 4억이 된다. 그런 얘기죠. 2번.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의 과세 매출액은 간단하죠. 500에 50을 어디에? 신용카드하고 현금영수증은 3번이니까 3번에 500에 50을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정규영수증 외의 과세 매출액이죠. 그럼 이거는 한마디로 법적 증빙이 아니겠죠. 그럼 법적 증빙이 아닌 건 경우에는 어디로 가는 겁니까? 예, 기타로 가는 거죠. 그래서 기타에다가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4번이죠. 과세 기타. 자, 금액이 이제 70에 7만원이고, 최종 소비자하고 거래한 것이며, 당사가 영위하는 업종은 현금 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기타에다가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얼마이죠? 70에 7만원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해외 직수출액이 있는데, 해외 직수출액은 당연히 이것도 영세죠. 영세인데 해외 직수출은 세액연산서를 발급하지 않으니까 기타에다가 입력을 하시면 돼요. 4천만 원에 0원. 그쵸?
자, 마지막. 회수 기일이 2년 6개월 지난 외상 및 주금이 있는데, 자, 이게 1,100만 원 있죠? 부가세 포함입니다. 그러면은 세액은 100만 원이라는 얘기겠죠? 근데 이게 회수 기일이 2년 6개월이 지났다. 무슨 얘기죠? 돈을 못 받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하나 기억하시겠는데, 우리 회사가 일단 아무런 말이 없으면 중소기업이잖아, 그렇죠? 우리는 중소기업을 위주로 시험을 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소기업이 어떤 채권에 대해서 회수기일이 2년이 지나게 되면은요, 정확히 2년이에요. 6개월까지는 아니고요, 2년만 지나면 돼요. 자, 2년 지나게 되면은 그때는 뭐다? 예, 외상 매출금에 대해서 대손세액 공제를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단 특수관계인과의 거래가 아니어야 합니다. 만약에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라면은 그때는 당연히 공제가 안 되겠죠. 근데 특수관계인과의 거래가 아닐 경우에는 회수기일이 2년이 지나는 외상위축금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은 대손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꼭 필기해 두시고요. 그럼 여기에 있는 8번에다가 마이너스 얼마 100만원을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중요한 거죠. 네, 다음은 이제 매입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입 자료는 세원계산서를 수첩 매입 내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신용카드를 사용한 내역이 있죠. 자, 세원계산서부터 보겠습니다. 자, 일반 매입과 접대성 물품 매입과 기계장치 매입이 있는데, 하나가 예정신고 누락분이죠. 예정신고 누락분은 나중에 예정신고 누락분에 설명할 거니까, 일단 얘는 먼저 좀 제끼고요. 자, 요세 개만 좀 보겠습니다. 그러면 기계장치 매입은 고정자산 매입이니까, 얘는 어디에다가? 당연히 여기에 11번에 입력을 하시면 되고요. 나머지 이제 일반 매입과 접대성 물품 매입은 말 그대로 둘다 일반 매입이니까 얘를 어디에? 네, 10번에 입력하시면 되겠죠. 그럼 10번에다가 먼저 일반 매입 두 개를 입력하겠습니다. 25,100만 원이죠, 그러면. 얘는 2,510만 원이고요. 요두개 합쳐가지고 입력을 하는 거예요. 자, 25,100만 원, 2,510만 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접대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제가 안 되잖아, 그렇죠? 그렇게 끝난 게 아니고요. 요 100만 원만큼은 다시 어떻게 한다? 중복으로 두번 입력해야 되겠죠? 어디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내역에 가서 우측 상단에 50번에다가 100만 원에 10만 원을 한번더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다음에 이제 고정 매입이 있었는데, 고정 매입은 기계장치 3,300이었죠? 그래서 3,300은 당연히 11번에다가 입력을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예정신고 누락분은 이제 12번에 오른쪽 상단에 있는 예정신고 누락분 가서 입력하시면 되고요. 방금 우리는 이제 매입이니까 매출이 아니죠. 그래서 매입으로 가야 되는 거니까 결국은 이제 12번 라인에 38번에다가 입력을 해야 됩니다. 그럼 세원계산서 누락한 게 얼마입니까? 330이니까 여기다가 330을 입력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다음은 이제 신용카드 매입분이죠. 자, 일반 매입, 사업과 무관한 매입이죠. 그럼 사업과 무관한 매입은 불공이죠. 근데 여러분, 이거 아시죠? 우리가 원래 불공제 매입세액은 어디에다가 입력을 하는 거예요? 일반 점표에다가 공개하는 것이죠. 그래서 불공제 매입세액은 원래는 부가세 신고서에 반영하시면 안 돼요. 왜? 공제가 안 되는 거니까. 근데 어떤 경우만? 세금 계산서를 받아온 경우만 반영하는 거죠? 그쵸? 근데 카드 불공이나 현금 영수증 불공은 절대로 부가세 신고서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사업과 무관한 불공이니까 얘는 그냥 반영을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세원계산서를 수령한 거에 대해서는 반영하지만, 그렇죠? 신용카드라든지 현금 영수증 불공은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들은 이렇게 날려버리시면 되고요. 자, 비품 매입은 당연히 고정자산 매입이죠. 그러면 일반 매입에 가셔가지고, 자, 일단 매입세액의 그 밖에 14번 신용카드 여기 오셔야 되겠죠? 그러면 일반 매입에 가셔가지고 신용카드 매입 내역인 2,500과 250을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비품 매입은 고정자산 매입에다가 적어주시면 되겠죠. 500에 50. 하지만 다시 한번 더 얘기드리지만 사업과 무관한 매입은 불공인데 카드 불공과 현금 영수증 불공은 절대로 부가세 신고서에다가 입력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매출과 매입에 대한 내용은 다 입력을 했어요. 자, 이제 기타적으로 남아있는데, 예정신고 때 미환급된 세액이 있죠? 자, 이거 어디에다가, 그렇죠. 21번 라인에다가 적으시면 되겠죠. 80만 원. 그리고 전자신고까지 두 번째 하였답니다. 그렇죠. 그러면 어디에? 예, 여기 이 상태에서, 그렇죠? 네, 54번에다가 만 원을 넣으시면 되겠죠. 전자신고, 신고세액 공제는 만 원이죠. 확정신고 때만 가능하고요. 예정 때는 안 됩니다. 그리고 전자신고세 공제는 환급도 가능합니다. 자, 세부담 최소화를 가정할 것. 지금까지 세부담 최소화는 가정을 하고 입력을 한 겁니다. 그쵸? 네. 다 했습니다. 자, 하지만 우리가 그 누락한 부분이 있었죠? 어디에? 매입자료에서 예정신고를 누락한 부분이 있었죠? 그럼 이 누락한 부분은 당연히 뭐다? 가산세를 입력해야 되겠죠? 근데, 누락을 했다는 얘기는 신고를 안 했으니까 신고 불성실 가산세를 내야 되는데 이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미납세액의 10%잖아요. 그렇죠? 근데 미납세액이 지금 현재 마이너스죠. 왜? 매출세액은 누락한 게 없어요. 그 매출세액은 누락한 게 없으니까 0이고요. 매입세액은 얼마입니까? 누락한 게 30만 원이죠. 요거 빼면은 미납세액이 마이너스로 나오기 때문에 마이너스로 나오게 되면은 신고 불성실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문제는 가산세가 없는 문제예요. 자, 그렇게 마무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입력은 다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더 이상 할게 없으니까 ESC 빠져나오시고 저장하시겠습니까? 예 누르시면 이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 소작성 문제도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원천징수에 관한 내용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문제 5번 원천징수와 관련된 기출문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이번 연도 1월 10일 날에 입사한 사원코드 101번 나인턴 씨가 이번 연도 2월 28일 날에 퇴사를 하였답니다. 그러니까 두 달만 일을 하고 그만둔 거죠. 1월과 2월의 급여자료는 알아봤고요. 1, 2월의 급여자료를 급여자료 입력에 반영하고 2월의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하시오. 그러면 우리는 첫 번째 뭐다? 퍼스트 급여자료 입력을 먼저 해야 되고요. 그 다음 세컨드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는 얘를 먼저 하고 나서 나중에 작성하시면 되는 거죠. 단, 급여지급일은 귀속 올해 말일이고 2월분 급여자료 입력 시 중도 퇴사에 대한 연말정산을 포함하여 작성할 것. 자, 이거 어떤 내용의 문제입니까? 중도 퇴사자에 대한 문제이죠. 그래서 1, 2년에 한 번쯤은 꼭 나오기 때문에 쌤이 이것도 기본 강의 때 열심히 여러분께 예, 설명드리고 중요하다고 정말 강조를 했던 문제였죠. 자, 그러면은 중도 퇴사자인 경우에는 어떻게 하라고 했죠? 얘는 퇴사할 때 연말정산을 회사가 해주기 때문에 퇴사 일자 먼저 입력하라고 했죠. 그래서 메인 화면에 어디 간다? 그렇죠. 원천징수에 사원 등록 가셔가지고 사원 등록에다가 자, 이분 성함이 방금 나 인턴이셨죠? 나 인턴 씨의 요 퇴사연 올해를 먼저 입력을 하셔야 되는데 이게 문제에서 이미 입력이 되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자, 핑크색으로 이렇게 예, 그려져 있고요. 자, 이미 이렇게 입력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입력할 필요는 없었던 거죠. 하지만 입력이 되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은 해야 됩니다. 이걸 확인하지 않으시면은요. 감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확인을 하셔야 된다. 자, 그러면 이제 급여 자료 입력만 하면 되는데 이 급여 자료가 크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왜? 지금 수당은 기본급하고 식대밖에 없는데 식대가 그냥 문제에서 비과세 요건이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냥 이두개 대해서만 입력을 하시면 되고 공제 항목이야 뭐 어차피 어려운 건 아니니까 그렇죠? 자, 주어진 대로 그대로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1월 달 거하고 2월 달 거를 입력할 건데 우리가 그동안 이제 기출문제 풀이할 때한 달치만 이제 입력을 하다가 갑자기 두 달치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당황스러워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런 걸로 당황스러워하시면 안 돼요. 두 달치가 주어지면은 그냥 두 달치를 입력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겁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에 1월 달 거는 그냥 입력을 하셔야 되고요. 2월 달에는 이제 이 사원이 퇴사를 했기 때문에 퇴사하는 사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뭐다? 퇴사는 그날에 연말 정산을 하셔야 되는데
그 연말 정산을 뭐라고 합니까? 다른 말로 중도 정산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중도 정산을 해 주셔야 됩니다. 원래는 이제 연말 정산은 연말에 하는 게 맞는데, 퇴사하는 사람이 연말에 다시 우리 회사에 와가지고 연말 정산하러 왔습니다. 그러진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세법은 예외적으로 중도에 퇴사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자? 퇴사하는 그날에 그냥 연말 정산 미리 해버리고 세금 관계를 끝내버리자 그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자, 2월 달에 퇴사할 때 연말 정산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원천 징수 하셔가지고요. 급여자로 입력 클릭을 하시고, 일단 먼저 1월 달 거부터 입력을 할까요? 네, 그럼 기속일이 아니죠. 수당 공제부터 해야 되겠죠. 자,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럼 기본급하고, 자, 식대, 요두 개만 일단 먼저 맞춰 주면 되고, 식대는 비과세를 충족했으니까, 나머지는 사용 안 하죠. 전부 다 풀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풀어 안 놔도 이 문제는 상관없었는데, 그냥 이왕 하는 거, 예, 풀어 다 놓겠습니다. 자, 공제항목은 학자금 상환을 넣기 때문에 얘는 풀어 놓겠습니다. 자, 확인 누르면은 나머지는 그냥 입력만 하시면 되겠죠. 자, 1월 달부터 입력할까요? 급여 지급일이 언제였습니까? 예, 급여 지급일이 매월 말일인가 그렇죠? 예, 여기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1월 달은 31일 날이 되겠죠. 그럼 나 인턴 시에 기본급부터 입력을 하게 되면 1월 달은 200에 식대 12만 원, 그 다음에 고용보험이 얼마입니까? 16,160원 똑같고요. 소득세, 지방세까지 문제하고 똑같으니까 자, 여기까지만 건드려 주시면 되고, 자, 이건 왜 없지? 없으면 그냥 놔두시면 되는 거예요. 다음 이제 2월 달입니다. 자, 2월 달에 자, 2월도 이제 2월 말일자로 입력하면 되겠죠? 2월은 28일까지 나와 있죠? 그러면 전월 급여 대상을 복사합니다. 복사하시겠습니까? 차이가 별로 안 나면 복사하면 되는데요. 지금 1월달, 2월달 차이가 많이 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아니요 누르고 다시 입력해도 괜찮아요. 그러면은, 아니요 누르니까 또 이렇게 뜨네. 뭐 떠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위에다가 엎어버리시면 돼요. 자, 문제가 우선이기 때문에 문제 있는 300과 18만원만큼을 엎어버리면 되고요. 그 다음에 국민연금은 얼마? 13만 5천원. 그 다음에 건강보험은 10만 2,900원. 그대로 나와 있는 대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장기요양보험 11850, 고용보험은 24640. 자, 이 상태에서 소득서가 아니죠. 소득세 넘어가는 길목에서 네, 엔터를 치면은 긴장을 했어요. 미안해요. 자, 엔터를 치면은 이제 이렇게 연말정산하는 자료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쵸?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한다? 급여 반영만 누르시면 됩니다. 만약에 뭐 보험료라든지 의료비라든지 이런 항목이 있으면 넣어주면 되는데 그런 게 없으니까 그냥 급여 반영 이걸 꼭 누른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러면 예, 전산이 알아서 이렇게 네, 정산을 해드립니다. 끝이죠? 네, 이 끝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다 했으니까 이제 빠져나오시면 되는데, 혹시나 여기에서 그 엔터를 치잖아요. 근데 중도 정산이 이렇게 떠야 되는데, 이걸 혹시 끄신 분들은요, 실수로 껐다. 그러면은 그냥 위에 중도 퇴사자 정산 있죠? 요거 눌러가지고 다시 띄우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급여 반영 누르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문제 없죠? 자, ESC 빠져나오시고, 이렇게 해서 퍼스트 급여 자료 입력은 끝이 난 겁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원천징수 이행사무신고서 이것만 작성하면 되겠죠. 그러면 날짜는 2월에서 2월까지를 놓으시면 되겠죠. 자, 우리 급여 입력은 1월달, 2월달 걸 입력했지만 문제에서는 원천징수 이행사무신고서를 2월달 걸로 작성하고 있기 때문에 자, 2월달 것만 작성하시면 됩니다. 자, 지급일은 당연히 2월달에 지급을 했으니까 2월로 놓으시면 되겠죠. 엔터 치시면 되겠습니다. 연말정산 중간납부세 분납을 적용하시겠습니까? 라고 나와 있는데, 자, 이게 뭔가 하면은, 우리가 이제 연말정산을 하고 나면은, 이제 일반적으로 환급을 받기도 하겠지만은, 만약에 내가 세금을 더 내야 되는 경우, 즉, 납부하는 경우가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납부하는 경우에 만약에 그 납부세액이, 근로자 입장에서 10만 원 넘어간다. 그럼 좀 부담스러울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자? 10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 분을 나눠서 분납을 할 수가 있대요. 그런 경우에는 분납을 적용하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나인턴 씨는
방금 우리가 급여자료 입력에서 봤듯이 중도 청산했을 때 마이너스의 금액이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분납하고는 관계없어요. 그래서 예해도 괜찮고, 그 다음에 문제에서는 분납을 적용한다 이 말이 없기 때문에 그냥 아니요 누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분납을 적용한다란 말이 안 나와있으면 그냥 아니요로 가세요. 이해되겠죠? 물론 예를 가도 상관없지만 아니요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런 말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마이너스에 황금색이 나와 있죠? 그렇죠? 자, 이거 그냥 확인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네. 자, 그럼 다 했으니까 이제 ESC 빠져나오시고 저장하시겠습니까? 예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문제에서는 전월미 황금색이 없기 때문에 뭐 없는 걸 굳이 우리가 찾아가지고 입력하려고 할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1번 문제는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은 2번 연말정산 입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번 문제 연말정산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풀이에 앞서서 연령제한과 소급금액 제한 그리고 항목별 주요 암기 사항들을 잠깐만 정리하고 문제를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리가 잘 되어 있으신 분들은요, 굳이 이 영상을 볼 필요는 없고요. 앞으로 약간 건너뛰시면서 문제풀이로 바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주요 암기사항을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연령 제한과 소득금액 제한을 암기하셔야 되겠죠. 다섯 가지 주요 항목, 보의, 교기, 신, 요 다섯 가지는 연령 제한과 소득금액 제한을 참고하셔야 되는데, 연령 제한은 20세 이하, 그 다음에 60세 이상을 얘기하는 거고요. 장애인은 제한이 없습니다. 소득금액 제한은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을 모두 합쳐서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가 돼야만 제한에 걸리지 않죠. 근데 만약에 근로소득만 있다면 500만 원 이하까지는 제한이 없습니다. 우리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하이면은요, 근로소득공제를 제외한 근로소득 금액으로만 본다면 얼마입니까? 근로소득 금액으로 본다면 150만 원 이하를 의미하는 겁니다. 알고 있죠? 자, 먼저 보험료입니다. 보험료는 연령 제한과 소득금액 제한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의료비는 사람이 아픈 거기 때문에 연령 제한과 소득금액 제한은 없습니다. 그다음에 교육비, 기부금, 신용카드, 교기신은 같이 외우세요. 이세 개는 연령 제한은 없지만 소득금액 제한은 있습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 참고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항목별 공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험료입니다. 자, 보험료는 저축성 보험료는 공제가 안 된다. 이거 하나 기억하시면 되겠죠. 한도는 연간 100만 원인데 참고하시면 되고요. 장애인 전용 보험료의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별도로 이제 한도 100만 원 해가지고 공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전산에 입력할 때 일반 보험료하고 장애인 전용 보험료하고 구분해가지고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의료비입니다. 의료비는 이제 전액 공제를 남겨하셔야 되는데 본장 65난 기억하셔야 되겠죠? 본인 장애인 65세 이상 경로자 난임 시술비. 자, 이때 경로자는 65세 이상이에요. 가끔씩 물어봅니다. 70세 아니냐고. 그 70세는 인적 공제에서 추가 공제의 경로자가 70을 의미하는 거고요. 70 이상을 의미하는 거고요. 의료비에서의 경로자는 65세 이상입니다. 절대로 혼돈하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 해외에서 사용한 의료비, 그 다음에 미용을 위한 성형수술, 그 다음에 건강 증진을 위한 보약 구입비, 이런 것들은 공제 안 되죠. 다만, 치료를 위한 성형수술은 공제가 됩니다. 그리고 한약 구입비 같은 경우에는요, 보약은 공제가 안 되지만 치료를 위한 것들은 공제가 되죠. 그렇죠? 자, 그런 내용도 꼭 기억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런 의료비는 실손보험금을 수령하게 되면 공제가 안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치료를 위한 성형은 공제 가능하다. 위에서 얘기했던 내용이고, 안경렌즈는 1인당 얼마? 50만 원까지 한도로 공제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교육비입니다. 직계 존속의 교육비는 공제가 안 되죠. 중요한 내용이죠. 하지만 장애인 특수 교육비는 직계 존속이라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학원, 어학연수, 대학원, 스쿨버스 당연히 공제 안 됩니다. 그리고 1인당 50만 원 한도로 교복구입비는 공제가 되죠. 그래서 교복구입비는 50만 원 한도입니다. 그래서 50만 원 한도 두 가지 외우세요. 누구? 안경, 교복. 그리고 소아행위과 같은 청학습비는 1인당 30만 원 한도로 공제가 됩니다.
그리고 대학원은 본인만 되는 거죠. 그다음에 미취학 아동의 학원비는 공제 가능하죠. 그러니까 학원비는 원래 안 되는데 미취학 아동은 되는 거예요. 자, 다음 이제 기부금입니다. 먼저 종친회, 친목회, 동창회 같은 학연 지원, 자 이런 것들은 당연히 공제 안 됩니다. 그리고 법정 기부금, 이걸 암기하셔야 되는데요. 법정 기부금은 전액 공제가 되는 거죠. 자, 누가 있습니까? 수지민 도끼, 국가기부, 국방헌금, 국립암센터, 대한적십자. 요 다섯 개는 꼭 외우셔야 됩니다. 제일 많이 나와요. 그리고 이걸 제외한 나머지는 이제 종교단체냐, 아니냐, 이제 둘로 나누는데, 종교단체는 그냥 말 그대로 종교단체에다가 기부하는 거고요. 이외의 기부금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요네 가지가 주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네 가지를 꼭 기억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정치자금 기부금이 있는데, 이거는 10만원과 10만원 초과를 나누어서 공제된다는 거 알고 있죠? 그래서 10만원과 10만원을 나누어서 입력하셔야 되고요. 정치자금은 유일하게 뭐다? 본인만 공제가 됩니다. 가족들은 공제가 안 돼요. 그래서 본인만 공제가 되는 거두 가지를 꼭 외우세요. 누구? 정치자금하고 대학원. 예, 본인만 됩니다. 네, 다음은 신용카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금 영수증 포함이죠. 자, 포함을 해서 형제자매의 명의로 된 카드는 공제가 안 됩니다. 당연히 형제자매 명의의 현금 영수증도 공제가 안 되겠죠. 그다음에 해외에서 사용하는 부분은 공제가 안 되고요. 아파트 관리비, 전기요금, 통신비, 세금과 원가 같은 이런 고정적인 지출들도 공제가 안 되죠. 그리고 현금 서비스, 상품 구입도 공제가 안 됩니다. 이거 왜안 됩니까? 이건 나중에요. 그 현금 영수증 끊을 거기 때문에 현금 영수증에서 공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카드에서는 공제가 안 됩니다. 그다음에 자동차 구입비 당연히 공제 안 되죠. 근데 중고차의 경우에는 10%까지 공제가 됩니다. 그래서 중고차만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도서 공연비라고 되어 있는데 도서나 신문, 공연, 박물관, 미술관에서 사용하는 신용카드는 당연히 공제가 되겠죠. 자, 이때 중요한 건 일반적인 공제는 이제 15%예요. 15%인데 만약에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다. 자, 그럴 경우에는 도서 공연비를 이제 카드로 결제하게 되면은 30%가 공제가 됩니다. 그래서 도서 공연비란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란에다가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 자들은 넣으시면 되고요. 총급여가 7천만 원 넘어가시는 분들은 도서 공연비에 넣는 게 아니고요. 신용카드에다가 그냥 예, 금액을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요건 입력을 하면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다음 중복 공제가 불가능하죠. 그렇죠? 근데 중복 공제가 되는 경우가 있죠. 누가 있습니까? 의료비는 의료비에서도 공제가 되고 카드에서도 공제가 됩니다. 교복 구입비 당연하죠. 교육비하고 신용카드 둘다 공제가 되고요. 미취학 아동의 학원비도 중복 공제 가능합니다. 그래서 중복 공제 되는 거세 가지. 의료비, 교복 구입비, 미취학 아동의 학원비 꼭 기억하세요. 자, 그리고 여기서 학원비 이야기가 나왔는데 우리 학원비는 초중고만 좀 볼게요. 미취학 아동은 원래 다 되는 거고요.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육비에서는 학원비가 공제가 안 되죠. 그렇죠? 하지만 신용카드로 이렇게 결제하게 되면은요, 신용카드로는 공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학원비는 신용카드에서는 다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해하시겠죠? 그다음에 자 퇴직연금 연금저축이 있는데 자 연금은 이제 본인만 그냥 공제가 되고 한도는 있다는 것 정도만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월세 세액 공제 당연히 무주택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1900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에 한해서 자, 연한도 750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연말정산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연말정산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번 문제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태호와 부양가족. 자, 부양가족은 자녀를 제외하고는 모두 본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답니다. 에 대한 자료이고, 이 자료 바탕으로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의 소득명세, 부양가족, 연금저축 등 1번 탭을 완성하고 연말정산 입력 탭과 의료비 지급명세를 작성하세요. 단, 제시된 자료 이외에는 부양가족의 소득금액은 없으며 최태우의 세부담 최소화를 위해서 모든 가능한 공제는 최태우 씨가 받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자료 분석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전근무지 자료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전근무지 자료는 당연히 소득명세에서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먼저 해야 되는 퍼스트 첫 번째고요. 자, 두 번째로 자 부양가족 명세 적어야 되는데 이게 자료 2번에 나와 있어요.
자료 이번에는 연말정산 내역들도 나와 있지만은 이 부양가족들의 주인번호가 있기 때문에 주인번호를 보면서 그다음에 소득 금액을 보면서 자 인적 공제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여러분들이 점검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유의사항이 있는데 부양가족 입력 시에 기본 공제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기본 공제 여부에 프로 표시할 것. 자 이건 당연히 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 자 이게 중요한 건데 의료비 지급 명세서 우리 시험에 제 생각에는 전산 세무기급에서 처음 나온 걸로 기억됩니다. 그래서 의료비 지급 명세에다가 의료비를 반영하고 돼 있는데 자, 이 내용이 좀 생소한 내용이지만 어렵진 않으니까 자, 이 내용은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냥 여기에 있는 의료비 입력 다 하고 나서 맨 마지막에 그냥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입력하는 방법만 간단하게 알면은 어려운 내용이 아니니까 자, 그 공부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저하고 천천히 입력을 하겠습니다. 그럼 우선적으로 자, 소득 명세 가셔가지고 전근무지 자료를 먼저 입력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클릭하시고요. 자, F2 누르시고 자, 최태호 씨 엔터 쳐서 불러온 다음에 소득 명세로 먼저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종전근무지 여기에다가 지금 보고 계시는 네, 이 근무처에 대한 그 사무명과 사업자 번호 근무 기간, 급여 상여, 그 다음에 각종 공제 항목들, 그리고 결정세까지 입력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입력을 하시면 다음의 화면과 같습니다. 네, 잠시 쌤이 일시형지를 누르고 태평통대와 사업자 등록번호 근무 기간과 최태호 씨의 종전 근무지의 급여, 상여, 그리고 4대 보험의 세금까지 입력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꼭 직접 한번 입력해 보시고요. 자, 여기서 이제 다른 건 크게 문제가 없는데, 기납부세액이 중요하죠. 자, 이 기납부세액은 종전 근무지의 기납부세액은 항상 쌤이 어떤 세액을 넣으라고 했죠? 결정세액을 넣으라고 기본 강의 시간 때 정말 쌤이 강조했던 부분이죠. 근데 여러분들 공부 안 하시면은요, 또 기납부세액이 여기에 있으니까, 이 금액을 세금으로 넣으시는데, 그렇게 해서 틀리신 분들이 정말 많아요.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겠죠? 종전근무지의 기납부세액은 아무리 여기에 라인에 있다 할지라도 이 금액 아닙니다. 어디라고요? 무조건 결정세액을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정말 제가 많이 강조했죠. 근데 전부 다, 이거 넣으시고 시험장에서 나오십니다. 네. 정말 안타까운 일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정세액을 반드시 넣는다는 거 절대로 잊지 마세요. 자, 이 내용은 다음 시험에도 정말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전근무지 입력은 다 했고요. 이제 어떻게 한다? 예. 부양가족 가셔가지고 이제 인적공제 사항이 잘 되었는지를 확인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두 번째로 자 부양가족 명세를 이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행히 보니까 주인번호가 다 입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쵸? 여러분들이 입력하실 필요는 없고 자 여기 있는 이 인적공제 사항이 잘 되었는지만 확인하시면 되겠죠. 그럼 먼저 최태호 본인은요 무조건 공제가 되니까 그냥 넘어가시면 되고요. 자 아버님 최진성님을 보셔야 되는데 아버님이 연세가 60 넘으셨으니까 당일 뭐다? 예, 연령 제한 통과했죠. 그리고 70 넘으셨으니까 경로드까지 되겠죠. 문제는 소득이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문제에서 아래에 제시된 자료 이외에는 이제 소득 금액이 없다고 되어 있죠. 그럼 혹시라도 모르니까 아버님의 소득이 제시가 되어 있는지를 봐야 되겠죠. 그래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예, 소득이 나와 있지 않죠? 그럼 이 말은 아버님은 소득이 없으니까 공제가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60 이상 클릭하시고 경로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어머님. 자, 어머님은 60 넘으셨으니까 연령 제한 통과했죠. 그럼 소득만 보시면 되는데 어머님 소득은 있어요. 어디에? 상가 임대 소득 금액이 100만 넘었습니다. 무려 1200이 있죠. 어머님은 공제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프로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배우자. 자, 배우자 이제 성함이 신민이라고 되어 있는데, 배우자는 어차피 연령 제한은 없죠. 근데 소득 금액 제한은 있죠.
근데 소득이 어떻습니까? 총 급여가 600이 있죠? 다른 소득은 없죠? 그러면 이렇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가 연간 얼마? 500만 원 이하이면은 나한테서 인적 공제가 되는 거죠. 근데 600이니까 공제가 안될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괄호 보니까 일용 근로소득자로서의 받은 총 급여가 300이 있답니다. 우리 일용 근로소득은 분리가 세가 되는 거기 때문에 소득이 없는 거죠. 그래서 600에서 300을 빼고 계산을 하셔야 돼요. 그럼 얼마? 배우자는 총급여가 연간 3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용 근로소득, 그 다음에 비과세는 빼야 됩니다. 그럼 300이면 500 이하니까 당연히 배우자 돈한테 인적공제가 되는 겁니다. 자, 추가적으로 공제가 되는 건 없기 때문에 배우자 공제만 받으시면 되고요. 마지막 최소별, 자녀가 있는데 일단 연령은 20살 이하니까 문제 없고요. 소득만 없으면 되는데 뭐 소득에 대한 내용이 안 나와 있으니까 아, 소득이 없는구나. 기본 공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7세 이상이기 때문에 자녀세 공제도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부양가족 명세도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연말정산에서요. 소득명세하고 부양가족 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은 이두 개를 무조건 먼저 하시고 마지막에 이제 연말정산을 해주셔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특히 소득명세 같은 경우에는요. 현재 근무지의 소득과 종전 근무지의 소득이 만나야만 그쵸? 정확한 이제 태호 씨의 총급여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 총급여를 보고 이제 연말정산 작업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때 여러분 아시겠지만 월세 공제라든지 특히 도서 공연비 이런 경우에는요. 7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소득명세에 종전근무지를 넣어가지고 전체 총급여가 연간 7천만 원 이하가 되는지를 확인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종전근무지의 급여를 먼저 임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누구부터? 자, 보니까 본인 태호 씨부터 이제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되는 거안 되는 거잘 골라내셔야 되겠죠? 먼저 야간 대학원 본인만 되는 거죠? 공제가 됩니다. 그다음에 보장성 보험료 되는 거고요. 당연히 되는 거고요. 저축성 보험료 이건 안 되죠? 저축이니까. 그다음에 본인 카드 사용한 게 있는데 2,100만 원인데 대중교통 300만 원, 전통시장이 700만 원. 그럼 얘들은 빼야 되겠죠? 뺀다는 것은 빼고 나서 다른 데 입력하는 거죠. 그다음에 도서공연 사용액이 있는데 얘는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이제 추가적으로 공제가 되는 거죠. 근데 7천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공제가 되기 때문에 도서공연분에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00만 원 포함되어 있죠. 그 다음에 나머지 뭐 현금영수증이라든지 이런 건 없으니까 무시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연금저축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교육비 먼저 갈게요. 자, 62번에 교육비에 F2. 자, 얼마입니까? 야간대학원 본인 거. 그쵸? 500만 원 입력하시면 되고, 확인. 보험료는 일반에다가 넣으시면 되는데, 60만 원만 넣으시면 됩니다. 저축성 보험은 안 됩니다, 여러분. 그 다음 왼쪽에, 자, 신용카드. 위치는 알고 있죠? F2 누르시고, 첫 번째. 대중교통은 300이니까 여기에 넣으시면 되고요. 전통시장은 위에다가 700. 그리고 도서공연 사용액은 100만 원이니까 여기. 7천만 원 이하였기 때문에 당연히 공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복 공제가 된다는 거지 공제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좀더 공제해 준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은 일단 1,100만 원만큼은 여기로 들어갔으니까 2,100에서 1,100을 빼요. 그럼 나머지 1,000만 원만큼은 일반 사용액이니까 15%에다가 1,000만 원을 넣으시면 끝나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연금저축이 있는데 연금저축은 여기로 가면 되겠죠. 자, 우리 연금저축은 중간에 2번 항목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문제에서는 연금저축이라 되어 있으니까 연금저축에 가셔가지고 120에 우리 은행 계좌번호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F2 누르고 우리 은행 계좌번호는 1002-484-652-358
빠르게 적으시고 금액은 120만 원만큼을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인에 대한 내용은 다 끝났고요. 이제 아버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버님은 질병 치료비가 있는데 이게 이제 실손보험금 수령한 게 있죠. 근데 보험금 수령한 거에 대해서는 공제가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실손보험금을 수령한 건 공제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빼야 됩니다. 그러면은 100만 원만 공제가 되는 거겠죠? 자, 아버님은 의료비에서 연령이 65세를 넘으셨기 때문에 65세 이상 경로자에다가 100만 원을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어머님 김순혁 님인데요. 자, 어머님은 화재보험료 120만 원 있지만은 공제가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소득금액 제한에서 걸렸기 때문에 어머님은 의료비 외에는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보험료 안 되고요. 기부금도 안 됩니다. 전부 다 어머니께서 공제받는 거지 나한테 공제는 안 되는 거죠. 하지만 질병 치료비는 나한테서 공제가 되는 거죠. 실손보험 수령금이 없기 때문에 자, 300만 원 전액을 공제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어머님은 현재 연세가 방금 우리가 확인한 바로는 67세였으니까 65세 넘으셨죠? 그럼 당연히 아버님과 함께 의료비에서 65세 이상 공제에다가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아버님 100만 원 있었고 어머님 300이니까 합치니까 400. 자,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누구입니까? 네, 배우자. 자, 배우자가 있는데 안경 구입비가 90만 원이죠. 잘라야죠. 얼마로? 50만 원까지 한도이죠. 안경과 교복은 50만 원 한도 기억나시죠? 자, 질병 치료비가 300 있는데요. 보험금이 이제 있는데, 자, 실손보험금 수령한 게 있죠. 170을 빼고 얼마? 130만 원만큼만 공제가 되는 겁니다. 자, 건강기능식품 구입비, 이거 보약이죠. 보약 안 돼요. 그 다음에 배우자 명의 카드 500만 원 있는데, 뭐 대중교통 따로 넣으시면 되고요. 전통시장 따로 넣으시면 되고, 뭐 나머지는 없고. 자, 그러면은 의료비가 여기에 얼마입니까? 50에 그쵸? 130 있으니까 합이 얼마? 180. 그럼 의료비에다가 F2 누르시고, 자, 배우자는 전액 공제에 해당되는 게 없기 때문에 그 밖에다가 180 이렇게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용카드. 신용카드는 왼쪽에 42번에 가시면 되겠죠? F2. 자, 업호 가는 방식으로 입력하면 되는데, 대중교통에 200만 원 있으니까 여기 대중교통에다가 200 더해가지고 500 넣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전통시장 700 있었는데 배우자도 100만 썼으니까 800 넣으시면 되고요. 그쵸? 나머지 없고. 그럼 500에서 대중교통 200, 전통시장 100만 원 빼면은 200이 남죠. 그럼 요 200은 당연히 일반이니까 1000만에다가 더해가지고 1200으로 마무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다음 이제 샛별이. 자, 미국 현지 소재 고등학교 수업료가 있죠? 이거 공제됩니다, 여러분. 어학연수는 안 돼요. 어학연수는 안 되지만 우리나라처럼 이제 어떤 초중고 이런 정규 과정에 대한 그런 공부를 외국에서 하고 있다. 그런 건 되는 겁니다. 대학교 당연히 되는 거죠. 그래서 600만 원 그대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의료비에 가셔가지고, 아, 의료비가 아니죠. 이건 교육비죠. 참, 이거 분석 먼저 하고 입력할까요? 그러니까 되는 거고, 자, 보장성 보험료 당연히 되는 거죠. 샛별이가 연령 소득 금액 제한 통과했으니까 당연히 되는 거고요. 근데 한약 구입은 안 되죠. 왜요? 이게 건강 증진이야. 만약에 치료가 목적이었다면 되는 건데, 이게 건강 증진이니까 보약이죠. 이게 보약은 안 됩니다. 치료였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교육비에 가셔가지고 F2 누르고, 자, 초중고에 가시면 되겠죠. 초중고에 가셔가지고 F2 누르고 얼마? 600만 원 적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보험료. 보험료는 일반에. 자, 내거 60에다가 샛별이 거 30만 원 엎어버리면 되겠죠. 90만 원 이렇게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나머지는 이제 없으니까 끝이 났어요. 그쵸? 자, 이 정도만 해도 정말 여러분들 점수 많이 얻으신 거예요. 근데 이때 이제 중요한 게 이제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유의사항에서 야, 이게 뭐냐, 그쵸? 의료비 지급명세서 이걸 작성하래요. 저 솔직히 전산세무기급에서 이거 작성하라고 하는 문제는 처음 봅니다. 네, 쌤도 오랫동안 강의를 했지만 처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좀 당황스러웠는데 혹시나 여러분들이 약간의 좀 이제 어떤 그런 좀 눈설미가 있었다면요. 당연히 원천징수에서 한번 이렇게 살펴보았겠죠. 그럼 여기에 의료비 지급명세서 나와 있죠. 예, 여기에 들어가서 그냥 작성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거 하나 틀렸다고 해가지고 큰 점수가 차감되는 건 아니에요. 지금 이 내용이 워낙 양이 많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이거에 대한 점수는 극히 미미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하지만 이제 나왔으니까 자, 입력하는 방법은 예, 여기에서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입력을 해도 되고요. 아니면은 여기 방금 보았던 우리 그 연말연산 자료 입력했죠. 여기에서 부양가족에 가시면은요, 부양가족에 여기 의료비가 있거든요. 여기 의료비에다가 아무 때나 그냥 클릭하고 F2 누르면은 여기에서도 의료비 지급명세서가 뜹니다. 여기에서 작성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둘 중에 마음에 드는 거 가셔가지고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쌤은 그냥 FM대로 여기 메인 화면에 있는, 그쵸? 자, 이거는 이제 다 했으니까, 잠시 놔두고, 메인 화면에 있는 이 의료비 증명서, 여기에서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의료증빙코드가 있는데요. 자, 이거는 문제 보시면은 자료 2번에 국세청 자료로 가져간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네, 국세청 장으로 이렇게 클릭하시면 되고요. 자, 성명은 F2 누르시고, 누르시면은 우리 가족 나오죠. 그럼 여기에서 자 의료비 공제가 되는 사람들이 누구였죠? 일단 본인 안 되죠, 그렇죠? 그다음에 아버님 질병 치료비 되어 있죠. 그럼 여기다가 아버님을 더블 클릭하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건수는 적을 필요 없습니다. 자 금액을 적으시면 되는데 자이 금액은 아버님께서 얼마였습니까? 일단 전체가 1,200이었죠. 방금 우리 여기에 보시면은 1,200 되어 있죠. 자, 이거 그냥 다 입력하시면 돼요. 다 입력하시면 되는데, 이 중에서, 자, 실손보험금을 수령한 게 있으면요. 옆에서 실손보험금 수령한 거, 1100, 이렇게 적어주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조금 작은 것 같은데, 크게 띄울게요.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은 해당이 안 되니까, 그냥, 예, 엔터 치면은, 자, 끝이 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자, 또, 국세청장. 자, 두 번째 누가 있습니까? 어머님 있었죠, 어머님. 자, 어머님이 계시는데, 자, 질병 치료비가 300이 있죠. 그러면은, 어머님도, 여기다가, 네, F2. 자, 김순녀 어머님, 더블 클릭. 자, 금액은, 그냥 쓴 만큼만 적으시면 돼요. 얼마입니까? 네, 300. 그치죠? 예, 네, 나머지는 뭐, 손댈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국세청장 클릭, F2. 자, 세 번째 누구입니까? 배우자, 신미미. 더블 클릭. 자, 배우자는 아까 금액이 얼마였죠? 자, 이 배우자 조금 이제 보셔야 되는데, 배우자는 일단 안경 구입비가 여기에 90만 원이지만 한도 걸려가지고 50만 원 적었죠. 그쵸? 그래서 50만 원에다가 플러스 얼마? 300을 더 하셔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은, 실손보험금 수령금 있지만은 300을 더해가지고 실손보험금은 뒤에서 빼는 방식으로 그렇게 입력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50과 300 더하고 나서 350. 그럼 350을 여기다가 입력하시면 되고 그 중에 실손보험금을 수령한 거, 자, 그 금액을 뒤에서 빼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금액이 170이죠. 170을 여기서 빼시면 되는 겁니다. 끝이에요. 다른 건볼 필요 없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샛별이. 자, 샛별이는 의료비를 쓴게 없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상으로 의료비 지급명세서 작성도 끝이 나는 겁니다. 다 했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ESC 빠져나오시면 돼요. 이상으로 연말정산 입력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료비는요,
잘 모르겠으면 그냥 여기에 들어와서 방금 쌤이 설명했던 것처럼 이렇게 그냥 입력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입력해도 괜찮고, 아니면은 좀 전에 쌤이 설명드린 것처럼 부양가족 탭에서 여기에서 F2 눌러서 여기에서 입력을 해도 괜찮습니다. 자, 어때요? 방금 우리가 입력을 했기 때문에 그 자체가 그대로 이렇게 자동으로 반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입력해도 괜찮고, 여기에서 입력해도 괜찮으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그냥 선택사항으로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더 이상 입력할 사항이 없으므로 이제 ESC 빠져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98회 전산세무 2급 부가지세와 원천징수에 대한 수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수업은요, 전산세무 2급 이론시험 문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